제가 옛날에 이제 해륜에 갔더니 해륜은 그 땅이 전부 다 까매요. 굉장히 정말 옥토밭이에요. 까맣고 보슬보슬해서 씨만 뿌리면 자란대요. 잡초를 안 뽑아도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자란대요. 그것을 1년에 두 번을 한대요. 야, 정말 중국 하면은 저는 이제 참 여러 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참 곡식이 풍성하고 뭐든지 이런 게 풍성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채소도 풍성하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죠? 시장에 가면은 한 바구니에 과일 참 싸게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한국 왔더니 과일 한 개 얼마, 두 개 얼마 이렇게 해서 만큼 못 먹는다고 참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렇게 중국 가면 굉장히 풍성한 이런 곡식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중국은 추수가 다 끝났겠죠? 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가 손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기쁘죠? 근데 많이 들어올 때는 더 기쁘죠? 예. 그런데 적게 들어오면 어때요? 좀 시들해요? 그죠? 덜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일하고 이렇게 소득을 받아본 적이 참 까마득해요. 예, 아주 젊었을 때 중학교 교사할 때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그때는 좀 기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돈에 손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제가 어떤 때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서 금방 이제 거두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득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이 생각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이 소득으로 인하여 감사하죠. 예, 근데 참 적게 받을 때는 우리가 이래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받고 난 이거밖에 못 받아서 어때요? 좀 속상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1년 농사짓는 수확을 거두드린 후 이를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 감사절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자 혼자 즐거워하래요. 함께 자 어떤 사람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어렵고 힘든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내 성중에 거주하는 이 말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중사랑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꼭 몸을 보여라. 꼭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월절은 3, 4월에 있고 맥추절은 6월, 7월 정도에 있는데 맥추절은 봄에 거두는 이렇게 수확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요. 이 초막절은 이렇게 가을의 추수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서 노예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자, 노예로 살 때 어땠어요? 노예란 여러분들 신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자기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있죠. 주인이 그냥 탁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 노예는 누구의 손짓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주인의 손짓에. 앉으라면은 앉고 서라면은 서고 일하라면 하고 예, 강제 노동에 채찍에 맞으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속박된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해냈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자 거기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광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는 잠깐 지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장막 생활을 했죠. 텐트 같은 거 치고 걷고 움직이고 그래서 40일이면 갈 그것을 40년에 걸쳐서 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장막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죠. 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자, 우리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무슨 음식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동 생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 추수를 할 때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자, 그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노연하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이 출애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사건을 예표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지금의 어려운 세상 생활을 예표하고요. 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정말 걱정 없이 사는 거죠.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식은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은 이것은 누가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의 사건인데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무덤덤하죠? 아, 나왔나 보다. 어때요? 어땠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기억합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고 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삽니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면서 삽니까? 불평하면서 살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제가 어느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1849년 12월 12일 러시아예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자, 러시아는 겨울에 날씨가 어때요? 영하 50도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 이 광야에 사형수 서너 명과 한 젊은이가 형장으로 끌려 나왔어요. 자, 이 자리는 이 사람들을 사형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죠. 한 청년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사형대에 매어 달렸습니다. 묶여졌습니다. 사형 집행까지는 5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이 5분을 가지고 뭘 할까? 2분은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고 2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1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실컷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5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앞에 섰던 이 병사들이 받들어 총! 하고 이제 이 사형수를 겨눕니다. 드디어 이 병장들이 방아쇠만 당기면 이 세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 막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말을 타고 온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야. 사형 중지, 황제의 특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문호이고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인데 정말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감옥에 수용이 되어 있다가 사형 직전에 이렇게 사형이 면제받고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이분이 사형정지 이 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 네. 어땠을까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땠겠어요? 덤으로 얻은 세상이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 부인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 듣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어차피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땅 밑에 있죠. 10년 먼저 가나 20년 먼저 가나 10년 후에 가나 20년 후에 가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인데요. 그 위에 심판이 있잖아요. 죄인 된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그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사형수였어요. 우리가 사형 언도 받은 자라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형을 언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무죄 석방, 사형 정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십니까? 천국에서. 그 더럽고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저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로 불러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사형정지 우리에게 언도한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사형되느냐 죽느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느냐 이건데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기억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보다 조금 덜 벌어도 누구보다 좀 못 가지어도 오늘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오늘 소득이 많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렇게 못 사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감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75억 인구 가운데 수십억이 되겠죠. 수십억이 되겠죠. 그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났으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볼 때 오직 이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감사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말할 때 나는 저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보다 나으니까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저분은 얼마나 불평할 게 많을까? 내가 더 잘난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플까? 이 세상에 더 가진 사람 보면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얼마나 불안할까?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따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돈 내고 산 거예요? 그저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란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10년, 20년 전에 한국 나올 때는 어땠어요? 이 비자 받을 얼마에 사셨어요? 한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넘게 샀죠. 우리가 한국 나오는 비자도 그렇게 1,000만 원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렇게 비자 받아도 3개월밖에 합법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는 또 불법으로 살아야 됐던 그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비자 공짜로 받았어요. 예, 우리 천국 비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자 받으셨죠? 하나님 백성 되었죠? 우리가 이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도일까요? 이쁜 성도일까요? 믿음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정말 아예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감사하면 복 받는다더라. 복 받을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자. 예. 주님 앞에 받을 걸 기대하고 하는 것은 거래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직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를 조건으로 감사했습니까? 예, 많이 줘서 감사했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눈이 고장이 났을 때 작년 7월에 저는 처음에는 잠깐 원망했지만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 교회 일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일에 매달려서 주님을 사실은 더 열심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나를 더 보라는 사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이 진행이 돼서 내가 눈이 실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볼 수 없을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 안 볼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길 것이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사해서 주는 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병을 진행시켜 주지 않으시고 이전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조건을 기대하고 대가를 기대하고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런데 이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십니까? 없는 것만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감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한 수예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좀 힘들어지고 우리 몸이 아프게 될 때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는 신호로 감기를 주시는 거예요. 쉬어라. 더 움직이면 고장이 난다. 육체가 고장이 난다. 우리는 그걸 알아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감기가 나면은 우리가 못 움직이자 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주실 방편으로 감기라는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기가 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감사하시고요. 자, 어제 우리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 진료를 통해서 병이 발견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이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수술하실 때가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못 고치는 병도 많은데 이렇게 수술해서 고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속속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우리 자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예, 여러분들 여자분들 많으신데 며느리가 좀 안 이뻐도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안 하고 살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예, 살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오른팔이 아프면 양팔도 아프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헌금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진실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멋있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난 당신밖에 없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아침 저녁으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하는 이분이 아주 비싼 보석을 갖고 와가지고 옆집 아주머니를 줬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많이 하는데 축의금 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누구 집에 결혼한다면 다 이제 부조 명단을 내가 받았던 부조 명단을 봐요. 저 사람 했는가 안 했는가 얼마 했는가 그걸 보면서 딱 따져가지고 하죠. 또 누가 결혼식 한다면은 이제 또 이래요. 결혼시킬 자녀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제 받을 게 없으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사형장에서 사형정지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이 구원받은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하시고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예물로 표현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